Hey, 왜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Why should I go with you? 그렇죠. Why should I go with you? 하면 되겠죠. Why should I go with you? Why should I go with you? 오늘 패턴은 뭐예요? Why should I? 그렇죠. Why should I? Why should I? 그러면 why should I가 왜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why should I를 쓸 수 있는지 잠깐 또 뭐 각각의 얘들 패턴을 잠깐 얘기하면 why? 굳이 사람 보이네? Why should I 뒤에 Why should I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되느냐 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오면 돼요. 여기에 보면 Why should I 뒤에 뭐가 있습니까? Go with you가 있죠. Go with you. Go with you의 뜻은 너랑 같이 가다 이런 뜻이겠죠. Go with you. Go가 가다고 with you가 너와 함께니까 너랑 같이 가다. 그래서 Why should I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왜 내가 go with you 해야만 하니 이런 뜻인데요. why의 뜻이 뭡니까? 네. 그렇죠. 왜죠. 왜죠.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할 때 why를 시작해서 물으면 되는 거고요. should의 뜻은 해야만 한다.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I의 뜻은 다 알다시피 나는이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why should I.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할 때 뭐라 그러면 된다? Why should I? 다음에 go with you. 너랑 같이 가다를 넣으면 내가 왜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Why should I go with you? 왜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니? Why should I go with you? Why should I go with you? 됐습니까? 오케이, 같이 안 되네. 아, 이게 안 켜져 있었구나. Why should I go with you?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죠. Why should I answer the question? Why should I answer the question? 내가 왜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니? Why should I answer the question? Answer은 대답하다. Question은 질문이니까. Why should I answer the question? Why should I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그 다음 내가 왜 네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Why should I listen to you? 그렇죠. Why should I listen to you? 하면 되겠죠. Why should I listen to you? 내가 왜 네 말 잘 들어야 되는데? Why should I 다 같이 Why should I listen to you? Why should I listen to you?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왜 돈 내야 되는데? Why should I pay for it? 그렇죠. Why should I pay for it? 잘 익혔네요. Why should I pay for it? 오케이, 그래서 pay가 돈을 내다고요. for는 좀 뭐뭐를 위하여 for it 하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다 pay for it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다 pay for it 그래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돈 내야 되는데 Why should I pay for it? 그렇죠? Why should I pay for it? 조금 어려운 거 나왔다. 우리 승빈이 할 수 있지? 오케이. 예. Why should I do it? 그렇죠. Why should I? 자, 그 다음에 발음을 조금 고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오죠?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얘 발음은 divide up, divide up. 다 같이 divide up. divide up. 그래서 why should I divide up your work, your job?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Why should I divide up your work? 오케이, 내가 왜 네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divide up your work? 그러니까 divide 하면 나누는 걸 divide라고 그래요. Divide up your work. Divide up your work. 잘 익히시고요. 조금 어려우니까 쓰는 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Why should I divide up your wor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왜 그 일을 떠맡아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요? 가볼까요? Why should I take over the work? 그렇죠. Very good. Why should I take over the work? 오케이. 둘 다 잘 익혔네요. 여기 take over가 나오면 take over 뭐 하다 떠맡다. 알겠습니다. Take over the work. 내가 그 일을 왜 떠맡아야 되는데? Why should I take over the work? 됐습니까? Why should I take over the work? 였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잘 익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divide up이나 take over 같은 것들, pay for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그 쓰기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패턴 영어. 오케이, 그 다음에 coming down에 대한 얘기 진정해 이런 얘기였죠. 일단 단어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다 알 텐데 길 방법이 뭐였더라? 길 방법 way. 그 다음에 천천히 느리게 가볼까요? 천천히 느리게 slowly.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알이다 count. 그 다음에 전에 오르카 할 때도 나왔었던 녀석이 보이네요. 숨 쉬다 호흡하다
breed. breed. 조금 쓰기 어려우니까 연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자, EA가 E 소리 했어요. breed죠, breed. 그 다음에 혀를 살짝 물고 Z 소리 내니까 혀를 살짝 무는 소리 누구? TH.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서 얘 합쳐서 뭐다? br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끔씩 때때로가 보이네요. 가끔씩 때때로가 뭐였더라? Sometimes. 그렇죠. S 꼭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Sometimes. Sometimes.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뜻이 언젠가는? Sometimes. Someti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다시. 느끼다부터 하겠습니다. 느끼다. Feel. Feel이죠.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하다시. 진정하다. Calm down. Calm down. 오케이. 하다시에 뭐를 붙이면 이런 뜻이 되죠. 진정하고 있는 중인, 진정하는 것. Calming down. Calming down.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산책하다. 세 대의 단어가 모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다가 뭐죠? Take a walk. Take a walk. 오케이. 원래는 walk만 해도 산책하다, 걷다, 이런 뜻인데요. Walk. walk는 걷다. walk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걷다. 하다시로서는 동사라고 하죠. 하다시로서는 걷다. 그 다음에 이름시로서는 걷기, 산책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오케이. 얘를 이름시로 써서 take a walk 하면 산책을 받아들이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겠죠. take a walk. take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take a walk는 산책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산책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뭘 바꿨으면 다른 뜻이 되죠. 그쵸? 쉬다. Yes. take a rest. 그렇죠. 쉬다. take a rest. 또는 take a break.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목욕이 bath예요. bath. 그럼 take a bath 하면 목욕하다가 되는 거죠. 목욕하다. Yes. take a bath. 오케이. 그 다음에 숨 쉬다도 take를 통해서 할 수 있네요. 자, breathe는 숨쉬다였죠. breathe는 숨쉬다인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e가 없는 breath란 단어가 있어. breath, breath. 얘는 숨이에요. 숨, 호흡, 이름시. 그러면 take a break 한 뭐겠어? 아, take a breath 한 뭐겠어? take a breath. 숨을 쉬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take a. 그러면 take a deep breath 한 뭘까? take a deep breath. 그렇죠. 심호흡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잘 따라오네요. 오케이, 심호흡하다, 깊은 숨을 쉬다, take a deep breath. 됐습니까? take a deep breath. 참고로, 입냄새를 보고 뭐라고 하냐, 입냄새를 보고, 이렇게 해요. 오케이, bad breath라고 그러죠. 오케이, bad mouth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입냄새를 나쁜, 뭔가, 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호흡이란 뜻으로 입냄새를 이렇게 얘기해요. 입냄새가 뭐다? bad breath. 됐습니까? 오케이, take a break, take a walk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느낌 할 차례네요. 느낌이 뭐죠? 그렇죠, feeling이죠, feeling. feel이 아니고 feeling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다, draw. 그러면 그리는 것, 그리는 중인, drawing이죠, drawing. 그렇죠, 그리다, draw. 그리는 중인, drawing. 됐습니까? 그리다, draw.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think about.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about.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talk about.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몇 문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칸이 좁아서 얘를 독립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너 이리 와. 넌 닫혀라. 오케이. 익혔던 두 문장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난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 화를 냅니다가 뭐였죠? 그렇죠. feels angry. 가끔씩 그렇죠. sometimes.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everyone feels angry. 가끔씩 sometimes.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오케이. 여기 이 문장 하면 선생님이 뭔가 설명했는가 뭐가 기억나요? 승빈아.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선생님이 뭘 설명했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everyone 뜻은 모든 사람들이죠. 마치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다?
day로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어. 마치 뭐인 거나 뭐인 거로 생각한다. he나 she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he feel이 아니고 he feels. she feel이 아니고 she feels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모두들 화를 냅니다. everyone feels angry. 가끔씩 sometimes. 자.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진정, 할 차례지. 그쵸. 여기에 진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To 그렇죠. 하면서 뭔가 실수 하나 했죠. Here are some ways가 아니 뭐다? Here are some ways. 됐습니까? 여기에 왜 is가 아니고 있다란 뜻을 무슨 동사가 표현한다 그랬더라? be 동사가 한다 그랬고 be 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 뭐 am, is, are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왜 뭐 이거는 항상 I하고만 쓰이니까 여기 쓸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is도 있다고 are도 있다는데 왜 are 썼다 했죠? 네, is는 몇 개랑 놀아요? 그렇죠. 한 개랑 놀죠. are는 몇 개랑 놀아요? 여러 개랑 놀죠. are가 같이 사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you are, we are, they are 이런 것들이 있고 is랑 같이 노는 거는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는 왜 is가 아니고 are가 사용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 있는 것이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Here are 몇 가지 방법들이 some ways. some ways는 some ways인데 뭐 하기 위한 to calm down.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뭐였더라?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됐습니까?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오케이.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덕이기 숙제로 갔던 것들 펼쳐놓았죠? 여러분들이 끄덕이기 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면 될까요? 그냥 필요 없군요. 오케이. 자, 3번 문장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3번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다 같이 You can breathe slowly.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 오케이. 어떤 문장을 자신감 있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영어에서, 초등학교 영어에서 제일 1등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문장을 자신감 있고 큰 소리로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만들어 놓으면 다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틀린 발음을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꼭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등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그래야지 영어가 빨리 늡니다. 그게 제일, 여러분들 영어는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됐습니까? 다같이 You can breathe slowly.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 오케이. 우리가 하는 것은 끊어읽기의 목표는 제일 먼저 누가 뭐뭐 한다? 부터 찾는 거죠.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breathe 한다. 얘가 누가고 얘가 하다시죠. You can breathe. You can breathe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어떻게가 보이죠. 어떻게? slowly can breathe. 너는 breathe 할 수 있어.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breathe, can breathe가 합쳐서 하다시죠. 너는 breathe 할 수 있다. 어떻게요? slowly.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 calm down 앞에 to가 붙은 거 또 설명할게요. calm down 뭐하다? calm down 뭐하다? 그렇죠? 진정하다죠. calm down은, calm down은 진정하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뭐뭐하다 라는 뜻 앞에 to가 오면 얘 뜻이 아니고 몇 가지 뜻으로 바뀐다? 그렇죠. 네 가지죠.
됐습니까? 무슨 뜻으로 정해질지는 뭔가 to calm down만 가지고 뜻을 정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to calm down이 어디 들어갔을 때 뜻이 정해진다? 문장 속에 들어갔어. 지금과 같이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처럼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이 네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to calm down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그렇죠.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것. 진정하는 것이 되겠죠. 진정하는 것. 두 번째 뜻은 뭐? 그렇죠. 진정하기 위하여. 오, 여러분 능력이 대단한데요. 뭐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뜻은 뭐뭐 하기?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그렇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뭐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도 되지만 뭐뭐 하기 위한으로 같이 약속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빨리 익히기 때문에. 네 번째 뜻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죠? 뭐뭐 해서.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진정하는 것, 진정하기 위하여, 진정하기 위한, 진정해서. 는 것, 위하여, 위한, 해서. 진정해서. 오케이. 자, 이 뜻이 여러분들 잘 안 익혀지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걸로,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이 뜻으로 쓰는 걸 제일 먼저 사실 배웁니다. 여러분들 뭘 배운 적 있냐면, 이런 문장 배운 적 있습니까? 이거 비슷한 문장이라도. 읽어볼까요?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glad가 어려우면 glad는 happy하고 똑같으니까 okay, happy로 바꿔서 다시 읽어볼까요? I'm happy to meet you. 됐습니까? I'm happy. I'm 뭐야? I'm happy. 난 행복하다 이 말이고 meet you는 뭐예요? meet you to 빼고 meet you는 너를 만나다죠? 그렇죠? 그럼 앞에는 나는 행복하다 그랬고 여기는 to meet you 왔으니까 이 네 가지 뜻에서 너를 만나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to meet you 해서 됐습니까? 네, 네 번째 뜻으로 사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이거 보고 나중에 to 부정사라고 할 건데 뭐 그런 말을 쓸 때도 말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뭐뭐 하다 앞에 to가 왔을 때 이런 뜻도 있다.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도 있지만 뭐뭐 해서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얘는 to calm down은 여기선 you can breathe 할 수 있대. you can breathe 어떻게 slowly 그럼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겠어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왜? 됐습니까? Okay, 누가 뭐한다? You can breathe. 어떻게 해요? Slowly. 왜요? To calm down. 됐습니까? Okay, 그러면 지민이 생각하기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끊어있게 순서대로 너는 우리 끊어있게 순서대로 You can breathe의 뜻은 되겠죠. 너는 숨 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slowly 하게 to calm down 그렇죠. 너는 천천히 숨 쉴 수 있어. you can breathe slowly 왜요? to calm down 이 책은 뭐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angry한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화를 참을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뭐? 첫 번째 방법 뭐? breathe slowly 천천히 숨쉬기죠. 천천히 숨쉬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숨쉴 수 있다. you can breathe 어떻게? slowly 왜? to calm down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 됐습니까? 너는 숨쉴 수 있어. you can breathe 어떻게요? slowly 왜요? to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4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can 읽었습니다. 자, 얘만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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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어렵나요? 자, 같이 you can count from 10 to zero. 10 to zero to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누가 you can이 you가 뭐한다? can count 죠. you can count다. 누가 뭐한다? you can count다.
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냐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어떻게 from 10 to 0. 너는 카운트 할수 있어. 어떻게 카운트 할수 있어요? from 10 to 0.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to come down 하기 위하여. count from 10 to 0 to come down. 아, 오케이. 그러면 승빈아, 옆에다 뭐라고 쓸까? 그렇죠. You can count the from 10 to 0. 그렇죠. To come down. 그렇죠.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아, 막 화가 날 때. 이러면 화가. 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나중에 이 책이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언니를 때린다.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렇습니까? 누나를 누나 방에 가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너는 셀수 있다. You can count. 어떻게? From 10 to 0. Where to come down? 다 같이 You can count from 10 to 0. You can count from 10 to 0 to come down. To come down. 오케이, 위에 문장 해볼까요? 다시 한번. 너는 숨쉴수 있다. Okay, you can breathe slowly to come down. 그 다음 계속해서. You can count from 10 to 0 to come dow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다섯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You can. 다시, you can take a walk. You can take a walk to come down.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하다시는 take죠. 하지만 take a walk를 우리가 뭐라고 익혔더라? take a walk를 뭐라고 익혔어요? 그렇죠. 얘를 뭐 덩어리로 보면 되겠다? 하다시 덩어리로 보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뭐가 하다시다? take가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점프다? 하다시 덩어리로 보면 되겠지만, 그 중에 하다시 하나만 고르라면 take가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You can이? 누가? You가 뭐 한다? Take a walk다. You can take a walk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Where to come down 하기 위하여. You can take a walk to come down. 오케이. 아까 전에 그러면 지민이가 했나? 승빈이 할 차례인가? 아, 지민이 할 차례인가? 지민이가 책 읽는 거 보니까 지민이 할 차례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뭐라고 쓸까? 그렇죠. 넌 산책할 수 있어. 넌 산책할 수 있다. You can take a walk. 넌 산책할 수 있어. Where to come down 하기 위하여. 오케이. 여러분들은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Where to come down. 다 같이 You can take a walk. To come down. 오케이. 세 문장 다시. 넌숨쉴수 있어 천천히. 그렇죠. You can breathe slowly to come down. You can breathe slowly to come down. 이렇게 해서. You can count from 10 Very good. You can count from 10 to 0. You can count from 10 to 0 to come down. 그럼 방금 했던 문장, 넌 산책할 수 있어? You can take a walk. You can take a walk to com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You can run outside. You can run outside to come down. 오케이. 그래서 누가? 유가 뭐 한다? Can run이다. 그래서 you can run이다. Can run이다. You can run이야. 넌 run 할수 있어. 오케이.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Outside에서. You can run. 너는 run 할 수 있어. 어디서요? Outside에서. 그 다음에 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to come down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you can run outside to come down. 그러면 순빈아 옆에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쓰면 될까? You can run이다. 그렇죠? Okay, outside. 그렇죠, 밖에서. 넌 밖에서 막 뛸 수 있어? You can run outside. 분노의 질주를 막 한단 말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이씨! 이러면서. You can run outside. 넌 밖에서 뛰댕길 수 있다? You can run outside. 그 차에 부딪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Where to come dow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Okay, 넌 뛸 수 있어? Very good. 다같이 you can run outside. You can run outside to come down. To com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오케이. 어차피 선생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자, 통문자, 요문자까지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 오케이. 선생님, 여러분들 틀렸던 거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가 뭐죠? At that time. At that time이죠. At that time. At that time. 같은 말은? then이죠. 그쵸? 또 뭔 뜻이라면 선생님, 여러분들. 그때라고 배웠죠, 그때. 그렇습니다. At that time, then. 자, then하고 제발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then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then은 뭐뭐? 보다 이 then 어떻게 쓰이냐 하면 I am taller than you 할 때 이럴 때 then이에요. I'm taller 한 뭐예요? I'm taller. 난 키가 더 크다. 그냥 큰 게 아니고 더 크다. 누구보다? 너보다. 이럴 때 then이고요. 이 then은 뭐뭐보다고요. 여기에 그때는 then입니다. then.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 뭐 우리말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다 알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갱신하다가 뭡니까? 갱신하다?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그러니까 오케이. 날짜에 맞게 새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데이트가 날짜니까 업데이트. 갱신하다. 새롭게 고치다. 업데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다들 잘 맞췄어요. 흥미를 가지니 뭐예요? 흥미를 가진?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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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I am interested in you. 난 너한테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history. 난 역사에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math. 난 수학에 관심 있어. 더 관심 없다 나는. I'm interested in science. 난 과학에 관심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녀석 발음을 자꾸 틀리는데요. 이 녀석 발음은 뭐예요? Heard라 했죠. Heard.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 클래스 카드라는 걸 이용하는 이유는 선생님 다닐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거 공부할 때 전부 다 옛날 사람들 보면 사전 이렇게 보고 사전 옆에 보면 발음기호라고 있었어요. 발음기호. 영어 비슷한데 전혀 다르게 생긴 거. 옆에 여기에 원래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써 있고 이러면 말로 해서 이렇게 써 있어. 이런 거 보고 발음 익혔어요. 맞습니까? 이게 E가 거꾸로 쓴 게 아니고요. 어라는 소리입니다. heard. 아, 이거 heard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사전 이렇게 누르면 소리 들리죠. 그쵸? 그쵸? 사전 이렇게 막 누르면 막 소리가 나오죠. 그쵸? 네, 여러분들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따라 하도록 하세요. 자, 들었다가 뭐다? Heard. Heard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Heard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할 때 쓰는 말은 뭐예요? Dear. Dear죠. 그 다음에 작년에? Last year. 오케이. 생명, 삶, 생활? Life. 오케이. 그 다음에 사진? Photo, picture. Photo. 아, 뭐, Cyworld는 Cyworld죠. Cywor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방문하다가 뭐였더라? V로 시작하는 Visit 남기다, 떠나다 Leave 메모는 메모 또는 Note가 그 다음에 뭐뭐까지도 심지어는 Even. 와우 어려운 단어네요. Even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직 단지 Only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펜드의 과거형 spent. spent 썼었다 이런 뜻이고요. 한 시간 hour. hour an hour 하면 한 시간 two hours 하면 두 시간.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오케이.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Unit 4 Internet. Page 34 Story 2 Dear Abby,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Now, Cyworld is my life.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댓글 단단 말이죠.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Wow.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Okay, 다 같이 Dear Abby.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Now Facebook is my life.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Then my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Notes for me. Memos for me. Memos for me. Replies for me. 말이죠. 그래서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I spent 5 hours on Cyworld. I didn't do my homework.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And didn't sleep well. I can't stop.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계속해서 please help me. 됐습니까? 끊어읽기는 여러분들 했는 것들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반상회 하네요. 시끄럽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뭐죠? Dear Abby,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그렇죠. Abby에게, Abby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재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편지를 시작할 때 Dear 누구 읽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애하는 Abby에게 Dear Abby. Abby한테는 안 쓰죠. 됐습니다. 재미없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이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I heard about 했대죠. 그렇죠. 우리가 heard about을 통째로 하다시로 읽혔으니까. 누가 뭐 했다? 누가? 아이가 뭐 했다? heard about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무엇이죠? 그렇죠. 무엇?
Cyworld. 내가 heard about 했어. 무엇을? Cyworld를. I heard about what? 무엇? Cyworl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언제? Last year에. 그러니까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했을까? 내가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About Cyworld. 예, 영어로 써놓을게요. Cyworld에 대하여. 언제? Last year에. 그렇죠. 됐습니까? 제가 들었어요. I heard. 뭐에 대해서? About Cyworld.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됐습니까?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친애하는 애비에게. Dear Abby.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3번 문장 시작.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은 뭐, 그러나,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누가, 아이가 뭐 했다? Wow, wasn't interested 했었다. I wasn't interested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 At that time. 됐습니다. But, 그러나, I wasn't interested. 언제? At that time. 됐습니까? Interested의 뜻이 관심 있는이죠. 그렇죠?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뭐랑 합쳐져서 무슨 시 된다? 비동사랑 합쳐져서 그렇죠? 하다 시 됐으니까 여기서 공개는 거죠. I wasn't interes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쓸까? 엄마야? 이상한 게 생겼네. 들이가시고요. 뭐라고 쓸까? But 그러나 그렇죠. 난 관심 없었다. At that time. 그 당시라는 얘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Last year죠. 그때 당시에.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주셨나요? 그럴 수 있어. 내 때는 못 끄는 거야.